예전에 교육 방송인 EBS에서 이제 이 부부 갈등을 상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부부 간에 많은 갈등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보니까 이제 그 집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곳곳에 카메라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이 부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일로 다투는지, 또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나가는지, 그걸 이제 다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는 전문가들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분석도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의 문제가 뭐라는 걸 진단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몇번그 프로를 보다가 보니까 이 가정적으로 부부 간에 갈등을 겪고 문제가 있는 이 부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부부가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공감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해주지 못하니까 둘 다 자기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배운 게 뭐냐 하면은 이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이 공감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또 아들, 딸 장가 보낼 때도 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나, 얼마나 외모가 아름답나 이런 것보다는 저 사람이 그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 줄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것이 배우자를 정하는 데참 중요한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empathy라고 하는데요. 이 empathy 할때 M은 into, 그러니까 어디 속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이고요. Pathy라는 이 단어는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empathy, 이 공감이라는 이 단어는 이 남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공감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이 공감 능력과 관련한 한 칼럼을 읽고 참 많은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칼럼이 있었는데요. 그 칼럼을 쓰신 분이 여자분이세요. 하루는 이분이 이제 늦은 밤에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요. 내릴 때쯤 돼가지고 이제 기사분한테 이제 골목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그랬더니 막그 기사분이 갑자기 막 신경질을 내면서 정말 너무하시네. 그 정도도 못 걸어요? 가마를 탔나? 그러고는 큰 길가에 내려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민망하고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확딱 이제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이제 정신 차리고 생각하니까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버스를 탔나? 가마는 아니지만 택시를 탔으니까 그 정도는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다 경험이 있지만요. 이런 일을 겪을 때 제일 그 자기한테 화가 나는 게 현장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집에 오면 할 말이 막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래 줄 걸, 저래 줄 걸. 그러고 나니까 이 여자분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분해가지고. 누워있는데 막 자꾸 이제 그게 이제 분해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페이스북을 저기 이제 글을 뒤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시선이 확 꽂혀지는 글 하나를 읽은 겁니다. 미국의 아이오와 주에 사는 어떤 젊은 부부 이야기인데요. 그 미국의 그 부부가 이제 결혼 6주년을 맞았답니다. 이게 젊은 부부겠죠? 결혼 6주년을 맞아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그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식당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물한잔 나오는데 20분 걸리고요. 뭐 나오는데 40분 걸리고요. 완전히 다 잡친 거예요, 그날. 그 지금 결혼 6주년인데 그 얼마나 그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부가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미국은 팁 문화 아닙니까? 보통 이제 음식값에 한15% 내지 20%를 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면 팁좀더 얹어주고 좀 불친절하면 이제 팁좀 적게 주고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떤 미국 사람들은 1센트를 놓고 간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1원짜리 하나 거기 놓고 이제 네가 얼마나 불친절한지 느껴봐라 이제 이렇게 한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날 이렇게 불친절한 식당에서 이분이요, 이 부부가
음식값이 66불이 나왔는데 팁을 100불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팁을 음식값보다 더 많이 주고는요, 그 웨이트한테 전해주는 계산서에다가 영어로 이렇게 한마디를 적어놨답니다. 우리도 당신 입장이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써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부부도 둘 다 결혼하기 전에 그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면서 이제 웨이터, 웨이트레스 역할을 노릇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을 한 걸로 보니까 지금 그 식당에 웨이터 숫자가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 자기를 서빙하는 그 웨이터도 보니까요, 자기를 포함해서 지금 테이블 12개를 지금 숨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면서 보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저 웨이터가 안쓰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0불을 팁으로 주면서 오히려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영수증에다가 써준 그 당신의 입장이 되어 보다, 이게 이제 그 영어로 be in your shoes, 이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표현에 이런 게 있대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상황과 사정을 잘 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뭐 역지사지 뭐 그런 뜻으로 통용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칼럼니스트인 여자분이요, 방금 전에 그 택시기사한테 그런 부당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서 페이스북을 뒤적뒤적거리다가 이 미국 부부의 그 글을 읽고 나서 마음이 어떻게 확 풀렸냐 하면은요, 그 칼럼의 마지막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택시기사는 교통정체에, 빠듯한 수입에, 열악한 근무 조건에, 진상 손님에, 사고 위험까지 온갖 상황에 내몰린다. 짜증나는 순간이 왜 없겠는가. 방금 전도 그랬으리라. 돌이켜보면 수십 년 동안 급할 때마다 특히 늦은 시간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다.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제 불 끄고 자련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그 칼럼이더라고요. 방금 전에 그 택시기사의 그 불친절한 행동을 자기 입장, 손님 입장에서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해서 잠이 안 왔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대방 기사의 입장에서 이거를 살펴보니까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이제 불 끄고 자련다. 여러분,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이게 신앙인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뭐 예수 믿는다고 천사들만 만납니까? 교회 안에 천사들만 모입니까? 이렇게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저렇게 나를 모함하고 화나게 만들고 많은 일들을 만날 때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침대로 들어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런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화난 마음이 해가 지기 전에 눈녹듯 다 사라져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제 불 끄고 자련다, 이런 평정심을 회복하는 능력,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감정 조절이 여전히 잘 안 일어나고, 누구랑 한번 원수 맺으면 무덤에 갈 때까지 풀 생각이 없고 계속 나는 억울하고 분하기만 하고 모든 건 다 상대방 잘못이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그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쭉 열거되는데 여기 이 체휼하며, 이건 좀 잘 안 쓰는 단어 아닙니까? 이걸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체휼하며를 그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가엽게 여기는 긍휼한 마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체휼하는 마음, 그 부부가 저는 크리스찬이기를 바라요.
식당에서 그렇게 자기를 화나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고 갔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웨이터의 마음을 헤아려 오히려 100불이라는 큰 팁을 줄 수 있는 도량, 이거 체율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 체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식당 같은데 너무 따박따박 따져가지고 요거는 팁 1불 깎아야 되겠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1불 더 줘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체율하는 거. 그러면 이 상대방을 향한 체율,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개역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기쁨의 동산이라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혼미한 인생을 살면서도 회복할 길이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체율의 마음, 불쌍히 보시면서 기꺼이 십자가 논리의 자리로 가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 안 되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시시비비 가리기 좋아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야, 죄는 네가 졌는데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돼? 네가 잘 따지는 논리로 이게 맞는 말이냐? 우리 주님은요,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게 아니라 논리를 뛰어넘는 이런 상태에 빠진 우리를 체휼하시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가정이 생각나서 기뻤습니다. 신혼 때는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여자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결혼하길 잘했다 싶고, 이 여자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그렇게 짜증내고 하면 또 나도 시큰둥해서 그냥 들어가 버리고, 아, 그 앞에 여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괜히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후회하고, 신혼 때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저만 그런가요? 해놓고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20몇 년 살아가면서요, 저 그렇게 미숙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잘해주면 잘해줘서 고맙고요, 아내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이 체휼함이 뭔지를 제가 알아요. 아내가 불쌍해질 때가 많아요. 긍휼함. 그 상대방도 저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의 힘을 가지고 유지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어떤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나, 어떤 놀라운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이 목사 이 자리까지 내가 오게 되었나, 그 사랑의 감격,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행하신 이 체휼하심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 감격의 힘으로 거뜬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 공감하는 능력, 이 공감하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이 체휼하심의 십자가 은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맥락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아시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무르익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지역은 그 중동 그 사막 지역 아닙니까? 메마른 지역이다 보니까요, 그 문화가 이제 이 포도주가 가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어느 정도 상품의 포도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의 격이 결정된다고 할 만큼 이 포도주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혼주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참여했는데 마리아가 자기가 당한 난감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혼주, 그 초청한 주인들에 대한 그 상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자,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걸 가장 잘 아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이런 난감한 일을 당한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가진 공감 능력 아닙니까? 저기가 당한 일도 아닌데 무슨 오지랖 넓게 내가 그래, 그냥 뭐 갚으리면 되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되는 이 긍휼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5절 말씀하고 3절 말씀, 이게 한 세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먼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가진 이 믿음, 이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3절과 한 세트라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내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연약한 이웃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를 돌보고 섬기는 마음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 청년주일로 지키는 것은요, 오늘 이 시대가 이 젊은이들이 아픔이 너무 많아요. 어른들은 안 겪은 세계다 보니까요, 뭐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도 다 겪었는데.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이들을 좀 품고 기도하고, 뭐 인생의 꽃도 피기 전에 벌써 좌절부터 배우고 낙심부터 배우고 눈물을 배우고, 그래서 이 청년들을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른들이 좀 기도도 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우리가 1년에 한번 이 청년 주일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이 주보에서 이제 이 기도 제목 하나 다 받으셨을 텐데요, 저한테는 어떤 형제 이름이 올라와 있네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개인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모든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한 청년당 어른이 7명이 이 아이, 이 청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거를 1부부터 5부까지 지금 다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받은 이 청년이 있으면은 이 청년을 위해 이따가도 기도하겠고요, 여러분 이 청년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체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제가 그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적에 주님의 일하심으로 우선 뭐 그 혼주, 이 위기를 만난 혼주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혜택을 누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포도주의 그 영향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예수님의 기적의 포도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대조되는 두 그룹이 눈에 뜨이더라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이 예수님의 기적의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면서 누리고 즐겼던 하객들이 있습니다. 하객들.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기분 좋은 상태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맛있는 향내나는 포도주가 나오나, 벌컥벌컥 마시면서 즐기는 부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류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이 하객들의 문제가 뭐예요? 요 짧은 혀를 적시는 곧 기쁨, 곧 쾌락은 누리지만 근원을 몰라요. 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뭐 주인이 어디 비싼 거 사다 준 걸로 그렇게 하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비유컨대 이게 딱 이 시대 이 현대인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수많은 그 누림이 다 어디서 나온 건데요? 누구 덕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뭐 좀 전도하고 그러면 말만 하면 난 내 주먹을 믿는다, 그 주먹은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그저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내 혀, 내 눈, 내 귀, 오감을 만족시키는 쾌락적인 것은 추구하지만 이 기쁨의 근원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 그런가 하면은 본문에 보니까 이 기적의 포도주로 기뻐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뜨운 하인들이에요. 제가 이걸 이렇게 이제 상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요. 이 물뜨운 하인들은 지금 여기저기 지금 섬기느라고 정작 자기들은 앉아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어쩌면은 그 심부름 다니느라고 기적의 포도주를 한 방울도 못 마셨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이 묘사하는 포인트 강조점을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에 물뜨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대조가 확 와닿는 게 뭐예요? 비록 물뜨온 하인은 앉아서 향내나는 포도주를 마시고 누리는 즐김은 못했지만 그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깨달아 아는 자가 누리는 기쁨, 물뜨온 하인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탁자에 앉아서 향내나는 포도주를 한없이 마시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고 이것을 추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도 세상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 아닙니까? 너 명문대학 가야 돼. 너 좋은 데 취직해야 돼. 대기업 가야 돼. 대기업. 그리고 능력 있는 남자랑 너 결혼해야 돼. 섹시해야 돼. 섹시. 그래가지고 향내나는 포도주를 네가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쟁취해라. 한 방울도 누구 주지 말고 그 네가 다 마시며 네 인생인데 네가 즐겨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포도주를 마셔서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동역하는 기쁨, 오늘도 목마른 이웃을 향하여 아름다운 이 섬김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가르쳐주는 것, 이게 교회 아닙니까? 영국 작가인데요, 마이클 폴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이 행복할 권리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요 이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엘버트 앨리스라는 분이 제시하는 이 재미있는 표현을 소개하는데 이 표현이 재밌어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그 내면에 해야 한다 삼총사가 있대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대요. 해야 한다 삼총사. 이 해야 한다 삼총사가 뭐냐 보니까 첫 번째 삼총사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난 성공해야 한다. 두 번째, 누구나 내게 잘 대해주어야 한다. 그럴 줄 알고 결혼했다가 맨날 싸우는 게 이 두 번째 삼총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삼총사가 뭐냐, 세상은 반드시 살기 쉬워야 된다. 고통은 내게 오면 안 된다. 난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움을 가진 인생이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본능 안에 이 해야 한다 삼총사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야 한다 삼총사라는 본능 때문에 우리 인간은 늘 허탈하고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포도주 마셔서 행복한 인생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동역의 기쁨, 주님과 더불어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 이 맛을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는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성세대인 우리 어른들이 두 가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성세대 어른들이 보여줘야 할 삶의 모범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저는요 후배 목사님이 한 번씩 오면은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당신 생각에
이찬수 목사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장 추구하는 영적인 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 것 같냐고.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장 추구하는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은 혹시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뭘 추구할 것 같아요, 목사로서? 여러분 표정이 아, 관심 없고 빨리 대답하세요, 그 표정인데요. 여러분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키우는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도 내 목표의 일부지만 내게 내 목표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는 내 인생의 지상 최대의 숙제가, 과제가 뭐냐 하면 주 안에서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실망하셨어요? 무슨 목사가 저래? 이건 그러나 중요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는 실제로요 제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저는 뭔 일이든 다 하기로 원합니다. 단 주 안에서. 이제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주 밖에서 행복한 거. 우리 교회도 대형교회가 됐으니 억대 연봉을 달란 말이에요. 어? 에쿠스를 주든지 외제차를 사주든지 해달란 말이에요. 왜 운전기사를 안 주시느냐고요. 이래서 행복한 거 말고. 그거는 앉아서 그 포도주 마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요 주님 안에서 제가 진실로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행복하지 않고 교회가 아름답게 큰다면 저는 불행한데, 제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은요 제가 우리 하나님을 악덕 기업주 만드는 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도요 자기 배만 불리고 종업원을 위해 주지 않으면 그 세상도 그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막 엄청나게 쓰임받고 정작 저는 우울하고 불행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악덕 기업주 만드는 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저는 제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을 좋은 창업주 되시도록.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뭐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교구 목사님을 찾아가요. 심각한 문제 풀다 안 되면 그걸 이제 저에게 이제 SOS를 요청합니다. 근데 교회 사이즈가 크다가 보니까 그 좀 많아요, 그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이제 도움을 청할 때가 있거든요. 다 하나같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오세요. 어떤 날은요 오후에 어떤 너무너무 슬픔을 당한 분들하고 한번 한 시간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나면은요 그 아픔이 제게 전이가 돼가지고 저녁 내내 우울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게 내 상황인데 이걸 피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것을 제가 수용하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는 그걸 찾아내는 게 제 사명이에요. 제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져도 주님으로 인해 동행하는 기쁨, 물떠온 하인만 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새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아빠라는 것 때문에 걔들 인생이 혼미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특히 그 우리 막내 아들. 얘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보니까 날마다 아버지가 우중충하고 우울증 비슷해가지고 못 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얘 보고 너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너도 저 목회해라 그러면 얘가 미쳤습니까? 그러면서 죽어도 안 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아버지는 성공한 목사님 아닙니까? 제가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안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답니다. 젊은이들 지금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보니까 이 교회란 데가 희한한 데예요. 눈 감고 기도할 때 보면 저 사람이 거의 천사표인데, 세상의 모든 흠을 다 용서하고 다 품는데 눈만 떴다 그러면 멱살잡이하고 김권사 이권사 싸우고 이집사 박집사 관계 묘하고 한번 틀어지면 이건 뭐 용서하는 거 죽어도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같으면 그런 교회를 가고 싶겠냐고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어디 가서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좀 나와봐라, 좀 제발 나와봐라. 거기에 물들어온 하인들이 기쁨이 넘친다. 분당 우리 교회는 청년들을 헷갈리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인생, 비록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감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은 전화위복, 그래서 처음 것보다 주님 만드시는 더 아름다운 향내나는 포도주를 마시는 인생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 물들어온 하인들만 아는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물들어온 하인과 같은 섬김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세상은 네가 포도주를 많이 확보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어른들, 부모들은 그거 아니야. 네가 얼마나 많이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연약한 이웃을 네가 얼마나 아름답게 잘 섬기느냐, 이게 네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걸 입으로가 아니고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께 이메일이 한 통 왔는데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인데요, 제가 지난주 광고 시간에 이제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편지가 시작이 돼요. 자, 한번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일 광고 시간에 다음 주는 청년 주일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마음이 멈추어 여러 상황이 떠오르며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고, 내 개인의 아픔으로 내 감정선에 치우친 것은 아닐까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편지가 시작이 돼요. 상황을 제가 보니까요, 이분의 자녀가 9년째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분 표현으로 이 아이가 지금 동굴에 갇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뻐 찬양하고 밖에서 행사하고 이런 거를 이제 펼쳐질 걸 생각하니까 그 아들 생각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제게 메일로 보내주시는데, 저는 그 메일을 보면서 정말 우리 청년부가, 우리 대학부가 우리 이런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내고 동굴에서 끄집어내 밝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 여러분, 9년 동안 이 어머니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자녀라는 이름으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물들어온 하인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이 어머니의 수고와 섬김이 이게 어떻게 하찮은 것이겠는가? 제가 수만 명의 성도들을 상대로 하는 이 목회의 무게나 한 자녀를 놓고 눈물로 9년째 기도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수고의 무게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울로 똑같지 않을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물들어온 하인으로 수고하는, 그러다가 상처도 받고 아프고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향내나는 포도주 마셔야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이웃들, 내 자녀, 내 가정, 그래서 나도 우직히 물들어온 하인과 같은 섬김의 모습, 이런 정신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어른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저는 이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한 병사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그 아들이 귀국해가지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자기 집은 타주에 더 비행기 타고 더 가야 되는가 봅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려가지고는 자기 부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갈 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어느 부부가 안 된다 그러겠습니까? 친구 괜찮아, 데리고 와. 그랬더니요,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친구입니다. 지뢰를 밟아서 다리 하나와 팔 하나를 잃었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어요. 그랬더니요, 그 부모님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내용을 들어보세요. 안 됐구나 얘야. 아마도 우리가 그 친구가 살 곳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그와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요. 얘야, 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지금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에게 큰 짐이 될지도 모른단다. 우리는 여지껏 우리끼리 잘 살아왔어. 우리는 우리 삶에 이런 골칫덩어리가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단다. 내 생각에는 너만 집으로 오고 그 친구에 관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면 좋겠구나. 그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더래요. 그리고 며칠 후에 샌프란시스코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남자가 빌딩에서 추락사를 했는데 아마도 자살인 것 같다. 이 두 아버지 어머니가 혼비백산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을 들어보십시오. 깜짝 놀란 병사의 부모는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갔고 시체 안치실에서 그 시체가 자신들의 아들임을 확인했다. 그들은 그가 그들의 아들임을 금방 알아보았지만 여태껏 그들이 모르고 있던 것을 알고는 경악스러웠다. 그들의 아들이 바로 팔 하나와 다리 하나가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이 글을 읽으면서 내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물뜨운 하인의 정신이 뭘까? 강단에서 말은 청산유수같이 설교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냉정하고 조금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형태의 부모의 모습은 혹시 제가 견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날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친구를 빗대 자기의 처지를 고백했을 때 기쁨으로 너 친구를 데려오느라 팔 하나 잘린 게 다리 하나 잘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물도온 하인의 정신으로 그렇게 맞이했더라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론을 맺으려 갑니다. 제가 맨 설교 서두에 공감이라는 것은 남의 감정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오늘 청년 주일로서 내게는 그 공감 능력이 있는가? 공감이라는 것은 남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 어린 청년들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집 같은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 이 교회를 출입한 우리 젊은이들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로 이 아픔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이 기도 카드 꼭 여러분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녹여놓은 것 같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은혜 아닙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축복하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 자녀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집 같은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셔서, 아버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나고, 아버지 우리 인생길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난감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식 같은 인생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여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내나는 포도주를 마셔서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아름답게 주님 이웃을 섬기고 약자들을 돌보며 이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맛보아 아는,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기쁨의 동산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혼미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를 체휼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길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집 같은 우리 인생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동반자가 되심으로 아버지 이 혼란이 오히려 재료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향내나는 포도주를 누리는, 그것을 이웃에게 베풀고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내는 믿음의 저희 기성세대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